대한민국 모든 아마추어 골퍼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골프 레슨 큐입니다. 오늘의 고민은요, 탑스윙에서 손목이 풀려내려오는 동작이죠. 바로 캐스팅입니다. 자, 캐스팅 동작, 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른손이 너무 빨리 풀려내려오거나 왼손이 오른손보다 그 역할을, 다운스윙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나오는 문제인데요. 결과는 탑핑이나 뒷장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효과적인 연습 방법으로 손목이 빨리 풀려져 내려오는 캐스팅 동작을 방지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고민, 캐스팅. 내 스윙에는 문제가 있다. 쳤다 하면 뒷땅, 쳤다 하면 토핑. 왼손목도 아프고 오른쪽 어깨도 아프고 내 마음도 아프다. 정확한 임팩트 후에 전해오는 짜릿한 손맛, 나도 정말 느껴보고 싶다. 근데 정말 연습장에서 보면 캐스팅 동작이 일어나는 아마추어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근데 제 생각에는 좀 탑스윙에 올라가서 공을 치려고 하는 강한 어떤 의지가 많이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죠. 아무래도 네. 클럽을 잡고 있는 원의 중심은 손이고 네. 헤드는 원의 바깥쪽인데 올라가서 원의 중심인 손보다는 자꾸 바깥쪽인 헤드가 자꾸만 먼저 오니까 네. 아마 그 손목이 풀려 내려온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 뭐 윤프로는 간단하게 지금 여기서 먼저 해결점을 방법을 제시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하신 대로 오른손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왼손으로 조금 더 오른손을 리드할 수 있는 아니요 그립을 이렇게 굉장히 떨어져서 잡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끌고 내려오는 연습을 한 세네 번 정도 한 다음에 공을 치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그립을 하는 방법을 조금 이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어떠세요 프로님은? 자, 그러면 그런 내용들, 굉장히 좋은 내용들 네. 많이 있잖아요. 저희가 자리를 옮겨서 그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고민은 바로 캐스팅 동작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손목이 미리 급격히 풀어오는 동작을 네. 우리가 보통 캐스팅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네. 자, 윤수원 프로는 그 캐스팅에 대해서 효과적인 연습 방법 조금 설명 좀 해주세요.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보통 우리가 캐스팅 동작이 일어나는 게 백스윙 탑에 올라가서 치려고 풀려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동작이 일어날 때는 우리 몸하고 팔 자체가 굉장히 멀어지게 그렇죠. 되죠. 그래서 이렇게 멀어지지 않고 잘 끌고 내려올 수 있는 연습 방법인데요. 그립을 잡을 때 한 5cm 정도 간격을 벌어지게끔 양손을 완전 분리가 되게끔 그립을 잡아주는 거예요. 네. 이 상태에서 백스윙 탑을 만들어서 끌고 내려오는 연습. 왼손으로 끌어당기고 오른손은 최대한 몸에 가깝게 끌고 올 수 있게끔 끌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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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태에서 공을 치는 거죠. 그 손목을 끌어줄 때 보통 네. 저희 예전에 연습 많이 했었던 건데 같은 맥락인데 이 네. 뒤에다가 이렇게 티를 꽂았던 기억이 그렇죠. 나요. 네, 그래서 티를 꽂아서 그 티가 친다. 네, 공을 친다는 느낌으로 네. 오면 마찬가지로 그 손목도 유지되는 그거와 네, 네. 같은 맥락의 연습이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그립을 띄어잡은 상태에서 드레스를 하고 백스윙을 들어서 끌어내리면서 하나, 둘, 오이샤. 그래서 이런 연습을 세 번 정도 반복을 하신 다음에 일반적인 그립을 잡고 스윙을 해보면 조금 위에서 캐스팅 동작을 좀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네. 연습은 굉장히 효과적인 연습이면 틀림이 없는데 아마 연습장에서 좀 많이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쉽지는 않죠. 예. 네. 그래서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요. 저는 조금 어떤 하나의 장치, 디바이스를 준비를 했어요. 네. 뭐 이런 수위가 스윙 가이드라는 그런 건데 지금 윤서원 프로 얘기한 거와 동일한 그런 얘기인데요. 제가 요거를 어드레스로 셋업 자세를 잡으면 손목 하킹이 이루어지는 위치가 거의 허리 높이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 상태에서 탑 오브 스윙까지 그대로 이어지고요. 여기서 캐스팅이 되면 여기 각이 이렇게 풀어지는데 그대로 올라가서 이렇게 만져진 이 스윙의 가이드의 이 라인이 그대로 허리까지 내려와서 그 다음에 풀어지고 다시 리카킹이 되었을 때 만나는 이 동작을 말 그대로
도와주는 하나의 연습 도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제적으로 공을 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공을 치는 동작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캐스팅에 대한 동작들 그대로 손목을 들어서 다운스윙 할 때 이 각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다음에 풀어주는 이 느낌을 가져가는 연습을 하면 지금 윤서원 프로 말한 대로 손목이 급격히 풀리는 그런 동작들은 오히려 조금 완화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 스윙을 몇 번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연습을 하는데 연습장에서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되게 좋으세요. 공을 많이 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올바른 스윙 동작에 대한 리허설을 자꾸만 해보고 그리고 나서 공을 친다고 하면 오히려 효과적으로 공 동작들을 연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손목이 풀어지는 동작이 아니라 손목의 각도를 그대로 유지해서 몸 앞에서 다시 풀어주는 이 동작들 제가 한번 살짝 공을 쳐보면요. 그대로 손목 하킹을 하고 임팩트가 이루어지면 그 동작을 그대로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연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캐스팅 해결을 위한 연습 방법. 양손을 5cm 정도 떨어지게 그립을 잡은 후 스윙 연습을 반복한다. 스윙 도구를 이용해서 손목 각도를 유지하며 스윙 연습을 반복한다. 자, 윤서원 프로 혹시 지금 말씀드렸던 네. 이런 캐스팅 동작 외에 또 다른 뭐 연습법 하나 있을까요? 이거는 그 제 경험이에요. 네. 제가 이제 선수 시절, 아마추어 선수 시절 때 그 제 주변 같이 연습하는 친구 중에 굉장히 캐스팅 동작이 심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굉장히 골프가 보편화되거나 뭐 레슨 하시는 티칭 프로들이 많지 않았을 때였고 또 굉장히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저희가 받을 때였기 때문에 그 연습장에서 타석 맨 뒤에 바로 고무 앞에 공을 놓고 치는 연습을 했었어요. 저도 알아요. 네. 근데 그게 제가 권해드리기는 너무 부상의 위험이 좀 네, 있죠. 그래서 대처 방법으로 타월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자, 그 타월 뭐 꼭 굳이 타월이 아니더라도요. 그쵸? 연습장에서 뭐 조그만 얇은 잡지도 괜찮고요. 네. 그런 것들을 공 앞쪽에 너무 가까이 놓으면 말 그대로 각도가 너무 급격한 경사를 이루어지니까 대략 한 30여 cm 앞에다 공을 두고 네. 손목이 풀리면 그 수건을 치는 동작이 그렇죠. 만들어지는 네, 그 네. 얘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자 제가 올라가서 이렇게 지금 풀려내려오면 그렇죠. 보는 것처럼 맞았어요. 수건이 맞으면서 굉장히 공 뒤쪽을 치게 되는데요. 공 뒤쪽을 치게 되는데요. 다운 스윙이 시작돼서 캐스팅 동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수건이 조금 높거나 잡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이렇게 깨끗하게 공만 칠 수 있게끔 캐스팅 동작을 방지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습장에서 지금 윤서원 프로 말한 대로 어떤 수건을 놓고 연습하거나 아니면 네. 잡지를 놓고 연습하면 손목이 풀려 내려오면 바로 그거의 느낌을 확실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습도 굉장히 효과적인 연습인 것 같아요. 네. 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해 주실. 자, 뭐 우리가 손목이 빨리 풀려 내려온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손목을 이걸 풀지 말아야지라고 연습을 많이 하는데요. 손목이 풀려 내려오는 원인 제공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허리의 움직임이 제한되기 때문에 손목이 풀려 내려오는 네. 보상 스윙을 한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백스윙에 탑오브 스윙을 쫙 만들어 갔는데 허리가 안 움직이면 공을 치기가 되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 공을 잘 칠 수 있는 각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몸이 알아서 손이 풀려지는 보상 스윙을 하는 건데요. 허리의 움직임을 그대로 이어져서 가면 손목이 풀리지 않고 허리까지 와는 좋은 동작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목이 풀린다고 하면 너무 손목을 풀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오히려 허리 움직임을 더 가져가야지라고 하면 손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연습이 될 수가 있는데요. 요거를 마지막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클럽을 보통 보편적으로 잡는 요 그립의 형태를 퍼팅 리버스 그립을 잡는 것처럼 거꾸로 잡는 거예요. 거꾸로 잡고 백스윙을 이렇게 올려서 스윙을 하면
이 오른손이 뒤에 있기 때문에 각이 굉장히 깊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임팩트 지점까지 가면 올바른 스윙 동작을 만들어가기 되게 좋습니다. 손을 정상적으로 놓는 게 아니라 리버스로 잡고 백스윙을 하면 손목이 풀어지면 굉장히 불편한 걸 느끼고요. 오히려 이 잡고 있는 오른손이 몸쪽으로 와서 가면 이 각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를 굉장히 쉽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나 연습장에서 손을 한번 거꾸로 잡고 제가 말씀드린 요 동작까지만 한다 그러면 아, 이게 손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좋은 동작이구나라는 그 느낌을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캐스팅 해결을 위한 연습 방법. 타올을 공 뒤에 놓고 스윙을 연습한다. 원활한 허리 회전을 이용한 스윙 연습을 한다. 왼손이 아래로 가는 리버스 그립을 잡고 스윙을 연습한다. 네. 저희가 지금 캐스팅 동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일단 오른쪽 어깨가 조금 아프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한번 의심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저희가 알려드린 여러 가지 방법들 여러분 오늘 고민 시원하게 해결하셨습니까?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